원자, 분자, 전자, 원소. 2학년 딱 들어오면 2학년 들어와서 친구들이 원소, 원자, 분자. 와. 완전 헷갈려요. 근데 일단 정의 자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뒤에 자자 요 친구부터. 요 친구 자자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도 자 들어갔는데요. 얘도 입자예요. 근데 얘는 되게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원소 한번 갈게요. 원소.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 종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종류. 뭐 수소, 뭐 산소, 뭐 이런 종류 있죠. 그게 이제 원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하고 분자를 좀 묶어가지고 구분을 해볼게요. 얘가 입자, 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원자라는 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 그래서 한 알갱이, 한 알갱이를 얘기를 한다면 분자라는 건 뭐냐면 분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성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원자가 커요? 분자가 커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해요. 대부분은 어떻냐면 대부분은 물론 원자 하나가 분자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뭐라고? 원자 하나가 분자인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원자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건 뭐냐면 원자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원자라는 것이 기본 입자라고 얘기했는데 원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가운데 부분에 누가 있냐면 원자핵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원자핵.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자유로운 친구, 전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전자라는 친구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원소는 기본 성분, 종류예요. 그리고 얘는 입자이기 때문에 알갱이. 알갱이. 그리고 얘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 전자는 누구라고요? 원자에서 바깥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마이너스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